무궁무진한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네, 서양 역사, 자, 지중해 세계의 통일 네, 공부하고 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정리하고 갈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서양의 고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거야. 자, 얘들아 고대라는 것은 바로 뭐니? 아, 옛날 옛적의 역사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서양 역사의 이제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여러분들 서양 역사의 뿌리가 뭐야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자,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 로마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리스 로마 이전의 서양 역사의 뿌리가 있어. 알았니? 그러니까 그거 먼저 기억하고 가자. 자, 그 문명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게 문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에게 문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쪽에 보니까 지금 이건 바로 뭐냐면 그리스야. 알았지? 자, 여러분들 이쪽에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 하나의 이제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 도시국가를 우리는 미케네라고 그렇게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땅콩 모양의 섬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섬을 갖다가 우리는 크레타 섬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소아시아가 되는데 그러니까 소아시아라는 건 결국 아시아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여기는 어디냐면 동양 쪽이야. 알았어? 자, 여기에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 네, 우리 친구들이 아주 많이 알고 있는 트로이라는 나라가 있다. 알았지? 그래서 자, 미케네와 그 다음에 크레타와 그리고 트로이 이 사이에 겁나 네, 코딱지만큼 작은 네, 바다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 바다는 에게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에게해 주변에서 자,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무슨 문명이라고 하냐면 에게 문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도 선생님이 에게 문명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만 좀 정리를 해주고 갈게. 자, 에게 문명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미케네 문명 플러스 크레타 문명이야. 알았니? 자, 여러분들 이 문명 안에 트로이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에게 문명은 서양 역사의 뿌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트로이 같은 경우 선생님이 동양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서양 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트로이는 빼고 얘하고 얘만 합치는 거야. 알았어? 자, 에게 문명에는 뭐하고 뭐만 들어간다? 미케네 문명과 그 다음에 네, 크레타 문명만 들어간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케네 문명, 크레타 문명 네,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크레타 문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고 갈 건데요. 자, 여러분들 크레타 문명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발달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이 크레타 같은 경우에는 멸망한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 네, 미케네인들이 여기를 침입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미케네인들에 의해서 자, 어떻게 한다? 네, 멸망당한다. 요거 정도만 기억하고 가세요. 그런데 이 미케네인이라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서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자, 그리스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해. 자, 너희들 보면 알겠지만 자, 미케네 땅이 어디에 있니? 네, 그리스 안에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 본토. 뭐라고? 그리스 본토. 이 그리스 본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만약에 시험 문제 자, 그리스 본토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미케네에 대한 설명이다. 알았냐? 자, 그러면 지금 미케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가자. 자, 여러분들 미케네라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니? 그렇지. 그리스 본토에서 발생한 그런 국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미케네 같은 경우에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애들이야. 자, 너희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은 아주 싸움을 잘했던 인간 중에서 아킬레스라는 인간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킬레스가 그 미케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킬레스가 했던 전쟁이 되게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자, 그 전쟁이 바로 뭐냐면 미케네하고 트로이하고 전쟁이 한번 붙은 적이 있어. 자, 그 전쟁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렇지.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지. 그런데 이 트로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왜 그러냐면 트로이하고 미케네하고 싸웠는데 자, 여기서 누가 승리했다? 네, 미케네가 겁나 승리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서 미케네가 승리했다는 사실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렇지만 이 미케네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네, 결국은 멸망하게 된단 말이야. 자, 왜 멸망하게 되냐면 이 미케네 북쪽으로 올라가면 철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돌인 놈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도리아 그렇게 부른다. 자, 그래서 미케네 같은 경우에는 자, 도리아족에 의해서 자, 아예 어떻게 했다? 네, 멸망당했다라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에게 문명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고 가면요. 자, 에게 문명이라는 것은 바닷가 근처에서 발생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네, 해양 문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문명은 자, 무조건 무슨 기에 발생? 네, 청동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해양 문명이다. 자, 만약에 시험 문제 청동기 해양 문명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너희들은 무조건 뭐를 얘기해야 돼? 에게 문명이다. 요거 기억하고 가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 에게 문명이 그리스 전체에 쫙 퍼지게 되면서 그 찬란한 그리스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자, 그리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자. 여러분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좀 더 선생님이 자세히 좀 설명해드리고 가면 그리스는 이런 식으로 자, 바둑판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뭘까? 네, 산맥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폴리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지.
자,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폴리스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떤 똘추 같은 놈이 뭐라 그러면, 선생님, 경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겁나 똘추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폴리스는 경찰이 아니야. 그러면 이 폴리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도시 국가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 좀 해주고 갈게. 자, 서술형이 뭐가 잘 나오냐면, 자, 도대체 왜 폴리스가 발생했는가?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네, 산지가 많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의 지형이, 자, 뭐가 많기 때문에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스의 지형이 뭐가 많기 때문에 산지가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 1터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그리스를 갖다가 잘 보면 이런 식으로 산맥이, 산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산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산맥 같은 경우 키가 굉장히 작은 산맥들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키가 높은, 네, 산맥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굉장히 높은 산지야. 그러면 그랬을 때, 자, A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B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서로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만약에 A가 B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산맥을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안녕하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겠니, 안 만나겠니? 안 만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산맥과 산맥 사이에는 분명히 도시가 들어섰을 거야. 그런데, 자, 그 도시들끼리 친하다는 거야, 안 친하다는 거야? 안 친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나라 안에 있는 도시들 이지만 얘들은 마치 다른 나라 애들처럼 행동해. 그래서 도시가 하나의 뭐가 되었다? 네,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도시 국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자, 도시 국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네, 폴리스. 이거 가고 가야 돼. 자, 시험 문제. 왜 폴리스로 되어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아, 그리스의 지형은 뭐가 많기 때문에, 네, 산지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억하고 가면 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폴리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A하고 B는 친하다, 친하지 않다, 친하지 않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렇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 자, 우리가 그리스의 폴리스가 약한 300개 정도 되는 폴리스로 되어 있어. 그런데 왕이 몇 명인지 알아요? 300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그리스를 통합하는 왕이 한명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도시 국가마다 뭐가 있다는 거야? 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만약에 저쪽 외국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약 300개 정도 되는 걸로 나뉘어진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저쪽에서 헐크 같은 놈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초사이언 같은 놈들 으악 하고 쳐들어왔어. 그러면 얘네들은 깨갱깨갱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그때 자기네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는 다 같이 모여서 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가 4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친한 척을 해야 돼. 자,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올림피아 제전을 통해서 얘네가 가지려고 했었던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의 도시국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무슨 사람이다? 그리스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도 그리스 사람이고 나도 그리스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를 침략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같이 손잡고서는 우리도 같이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족의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올림피아 제전을 통해서, 자, 뭐를? 네, 동족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거, 요거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폴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폴리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갖다가 그려보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생겼어.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은 바로 뭘까? 자, 얘를 갖다가 이 가운데, 가장 가운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자, 여러분들, 아크로폴리스라는 건 뭐냐면 신전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림푸스 가디언 같은 거 이제 그 만화 영화 봤잖아요. 그죠? 만화 영화 보면은 여러분들 신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얘네식으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알았니? 자,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뻥 뚫린 곳이 있어요. 자, 이곳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네, 아고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자, 아고라는 바로 뭐냐면 광장이야. 그러니까 광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곳이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이 넓은 곳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뭐 할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에 들어가면 아고라가 있어. 그러면 아고라에 가면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빅뱅이 멋있네, 아니네, 인피니트가 멋있네, 아니네, 저기 누구의 선생님 좋아하는, 네, 엑소가 멋있네,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누가 멋있어, 막 이러면서 막 떠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아고라라는 장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떠들고 의견을 내는 곳이에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의견을 낸다? 네, 회의를 하는 곳이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회가 열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알았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얘네가 지금 폴리스가 있는데, 선생님이 약한 300개 정도 되는 폴리스가 있다라고 했어. 그런데 그 폴리스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전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폴리스가 약두 개의 폴리스가 있어. 그러니까 그 폴리스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두고 가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폴리스는 바로 누구냐면 아테네라는 폴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폴리스는 바로 누구냐면 스파르타. 네, 스파르타는 폴리스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아테네하고 그다음에 스파르타를 쌤이 잠깐 이제 비교를 해주고 가도록 할 거야. 알았지? 얘네 둘을 갖다가 비교하는 것도 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냥 내가 아주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고 갈게.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무조건 반대야. 알았어? 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뭐라고? 반대. 아테네 스파르타 뭐라고? 반대.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반대인지 얘기해 줄게. 아테네는 여러분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 굉장히 좋다는 거야. 응? 그러면 스파르타는 뭐라는 거야? 지옥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주면, 이 아테네는 지형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해안가에 있어요. 자, 그러면 스파르타는 지형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내 내륙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뭐로 되어 있냐면 내 산지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스님이 그리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겠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스님이 뭐가 많다라고 얘기했었니? 산맥이 많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산지가 많다는 것은 사람 살기에 좋다는 걸까? 아니면 나쁘다는 걸까? 그죠? 겁나 나쁘다는 거죠? 네,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 산지에 한번 살아보세요. 무슨 내가 짐승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살기 어때? 겁나 나쁘단 말이야, 그치? 근데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먹을 것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럼 먹을 것을 못 구하면은 뭐 하는 거야? 내 다이어트도 아니고, 그죠?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근데 아테네 같은 경우는 지형 자체가 해안가 근처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먹을 거를 구할 수 있냐면, 주변부에 배 타고 나가가지고 겁나 때려주고, 죽빵 날리고, 하이킹 날리고, 겁나 때려준 다음에 먹을 것을 뿌려오면 돼. 그치? 그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야. 얘네 훔쳐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지. 근데 그에 비해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 자체가 이렇게 산지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내 먹을 것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테네는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먹고 잘살 수가 있었어. 그래서 주변부에 식민지가 많았어. 그러면 식민지가 많다는 것은 달리 얘기했을 때 누구도 많았다는 거야. 그렇지, 노예들 이런 것들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은 굳이 자기네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노예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해줬다. 자, 그래서 자기네들은 놀고 먹을 수가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테네에서 뭐가 발전하게 되느냐? 그렇지, 민주정치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아테네 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 자, 뭐가 발전했다고? 민주정치. 뭐가 발전했다고? 민주정치. 이거 기억해야 돼. 자, 아테네는 무조건 뭐가 발전했다고? 민주정치. 이게 발달했다. 그제? 그런데 우리가 스파르타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내 군사정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이거는 사실 내가 백날 니들 앞에서 나불나불 대발자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뭐를 보면 되냐면, 내 스파르타라는 영화를, 아, 스파르타가 아니라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됩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화광이에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선생님이 한동안 직업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계속해서 이제 영화만 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트로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 트로이에서 이제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데, 브래드 피트가 굉장히 몸도 좋고 되게 섹시하고 잘생겼잖아. 그런데 그 브래드 피트가 저기 미니스커트만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화 참 좋네 이러면서 봤었는데, 선생님은 300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 자 그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300이 가장 좋은 영화예요. 왜냐면 이 300은 정말 몸 좋고 잘생긴 남자 300명이 티팬티만 입고 나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러분들 300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300을 갖다가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전사예요. 그 300이라는 내용 자체가 페르시아 군 몇만 대군이 몰려오는데, 그거를 스파르타 300인들이 막아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300명하고 몇만 명하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근데 스파르타는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군사 정권이다. 군사 정권이다. 이거를 갖다가 반드시 기억해 주고 가야 돼. 그러면 스파르타가 왜 이런 군사 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 소수의 누가? 자, 정복민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소수의 정복민이 자 다수의 누구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네, 피정복민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그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다? 얘네들은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거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스파르타 같은 경우 싸움을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부에 얘네들도 식민지가 좀 있었어. 그런데 이 식민지를 갖다가, 식민지는 많은데, 스파르타인 자체는 굉장히 적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수의 정복민이. 그러니까 소수의 스파르타 사람들이 다수의 그 피정복민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주 강력한 뭐를 하느냐? 군사정권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바로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7살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7살 때 우리나라 어디를 갑니까? 유치원을 가죠. 그런데 스파르타에서는 7살이 되면 군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 알겠지만, 아, 이거는 엄청난 군사 조건이구나 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그리스에 있었던 폴리스들 중에서 아테네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폴리스들이 동맹을 맺죠. 자,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델로스 동맹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스파르타를 좋아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하나의 뭐를 맺습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맹까지도 네,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자, 아테네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바로 뭐라고? 네, 민주정치. 뭐라고? 민주정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거야. 자, 여러분들 민주정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백성민 주인주자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모든 백성들이 나라의 뭐가 된다는 거야? 주인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아테네가 처음부터 민주정치를 했을까? 그건 아니다. 자, 여러분들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테네가 처음부터 민주정치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테네도 처음엔 누가 다스렸냐면 왕이 다스렸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왕정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아테네도 처음에 왕정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이 왕정이 조금 발전되면은 귀족이라는 새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귀족놈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어져.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귀족정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자, 누가 나타났냐면, 자, 솔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너희들 이 솔론이라는 사람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주고 가야 되는데, 이 솔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앞으로 이 아테네, 자, 민주정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야. 그치? 근데 솔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누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냐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나불거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론하면 기억할 게 바로 뭐냐면, 자,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서, 자, 무엇을 주었던 사람? 네, 참정권을 주었던 사람이다. 요거 기억해야 돼. 자, 참정권이라는 게 뭐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렇죠?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을 주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론이 돈으로 정치한 거지. 그치? 그래서 돈, 금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내 금권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솔론 다음에 누가 오냐면 참주정이라는 게 와요. 저 잠깐 쌤이 설명을 조금 해주면, 참주라는 건 뭐냐면 독재자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리스에서 굉장한 영웅이 나타나. 너희들도 올림푸스 가디언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그리스나 로마 같은 경우에는 영웅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나라야. 근데 여기서 이제 영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막 영웅 보면서 오빠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겠지. 그래서 이 영웅이 자기가 막 독재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었던 적이 있었어. 근데 너희들 알겠지만, 자, 독재 정치는 좋은 정치냐 아니면 나쁜 정치냐? 네, 겁나 나쁜 정치죠. 완전 사이코 같은 정치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참주정이라는 건 선생님이 독재정이라고 했지. 그런데 이 참주정이 안 좋다는 것을 갖다가 깨달았어. 그래서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꼭 기억하는데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클레이스 데네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클레이스 테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쵸?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어요. 선생님이 되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머릿속에 아예 박혀있긴 하지만, 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외우기 좀 힘들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외워보세요. 클레이스 테네스. 네, 이렇게 테니스 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클레이스 테네스. 네,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클레이스 테네스를 왜 내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얘는 시험 문제 무조건 100%야. 알았어?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100% 나오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설사통으로 이빨을 닦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시험제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자, 왜 이 사람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실시했던 것 때문에 그래. 자, 얘가 뭘 실시했느냐? 바로 도편 추방제라는 것을 갖다가 실시했어요. 그러면 이 도편 추방제를 통해서 클레이스 테네스가 원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독재를 방지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바로 무슨 얘기냐? 자, 도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도자기가 있어.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도자기를 던져가지고 막 깨. 그러면 편이라는 건 조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도자기 조각을 사람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치 이제
국제 정치를 할것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거기다 쓰는 거야. 그래서 6,000표 이상이 나오면 이 사람을 해외로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편 추방제를 통해서 뭐를 방지하려고 했다는 거야? 독재 정치를 방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뭐가 시작됐다? 민주정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클레이스 테네스 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민주정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민주정 정치의 어떤 기틀이라는 게 뭐니? 처음으로 틀을 잡았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틀을 잡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는 무조건 누구라는 거야? 클레이스 테네스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테네의 민주 정치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자 그것을 한번 써보아라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로 써야 돼요. 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1단계 왕정, 2단계 귀족정, 그다음에 3단계 금권정, 그다음에 4단계 참주정, 그다음에 5단계 마지막에 무슨 정? 네, 민주정으로 발전했다라는 것까지 네, 기억을 하고 네, 지나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리스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막 뭐를 하기 시작했니? 네, 민주정치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막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런 그리스에 엄청난 대환란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저쪽 동쪽에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인간들이 있어. 자, 걔네들이 바로 누구야? 페르시아야. 너희들이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페르시아에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각각의 폴리스마다 전령이 가서 우리 페르시아가 너를 공격할 건데 우리 페르시아는 굉장히 세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서 우리한테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한테 붙어가도 니네 한번 죽사발 나볼래 이러면서 페르시아 에서 전령이 막 오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단 말이야. 그 전쟁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우리 친구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아, 이거는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누가 싸운 것이다? 그렇지, 그리스가 싸웠다는 거야.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싸움을 잘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내신 강좌할 때는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페르시아 전쟁 역사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지금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 어쨌든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냐면 말도 안 되게 그리스가 승리를 했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그런데 그때 그 그리스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그 폴리스가 있었어. 그 폴리스가 바로 누구냐면 아테네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면서 자 그때 당시에 자, 이 그리스의 중심이 바로 누구였다고? 네, 아테네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아테네에 어마어마한 정치가가 있었어. 그 정치가가 바로 누구였냐면 네, 페리클레스 였어요. 자, 그런데 이 페리클레스 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민주정치가 가장 심하게 발전하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민주정치의 네, 황금기다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아테네 최고의 전성기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잘 나오냐면 페리클레스 때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야. 그럼 페리클레스 때 민주정치가 엄청나게 발전된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거는 누구 때문일까요? 네, 페르시아 전쟁에서 얘네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냐면 페르시아는 쌤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힘이 센 나라야. 그러면 힘이 세다는 것은 뭘까? 쩐도 많은 새끼들이라는 거야. 그치? 근데 얘네들이 망하면서 그 엄청나게 많은 쩐들이 아테네로 와라라라 쏟아졌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페리클레스 때 최고의 민주정치의 황금기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아테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던 나라가 있어요. 자, 그 나라는 바로 누굴까요? 당연한 거지만 스파르타 입장에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스파르타가 자, 아테네한테 전쟁을 걸어. 그래서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펠로폰네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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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웠는데 당연한 거지만 누가 이겼다?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스파르타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전사국가라는 거 그거 알고 있지?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이 그리스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갖다가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가 쇠퇴했다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쇠퇴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해. 알았어?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쇠퇴하니까 그러기도 한단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완전히 이 그리스 자체가 멸망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멸망하게 되냐면 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북쪽으로 가면 하나의 도시국가가 있었어. 자 이 도시국가를 갖다가 우리는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마케도니아라 그래.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 마케도니아는 원래 그리스 안에 있었던 도시국가야. 근데 이 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리스 왕들이 도시국가에 있었던 왕들이 마케도니아를 굉장히 개무시했었어. 왜냐면 마케도니아는 일종의 하나의 이제 깡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유 저런 촌놈, 아유 촌놈 새끼들, 아유 막 꺼져라 이렇게 하면서 마케도니아를 엄청나게 무시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케도니아에서 아주 대단한 촌놈이 나타나요. 그 촌놈이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드로스야. 알았냐? 알렉산드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멸망한다. 마케도니아의 누구에 의해서? 네, 그치.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자, 아예 그리스는 아예 어떻게 한다? 네,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